조혜정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제공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는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는 사단법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 조혜정는 2018 신인평론상 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 기성의 공인된 신문, 영화잡지의 영화평론상 당선 사실이 없으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 관련 글을 발표한 지 2년 이하인 신인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지원자는 원고지 70매 분량의 단편 한 권 및 15매 분량의 단편 한 권, 조합 두 권을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 kafc01@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장평은 원고지 70매 내외의 국내외 작품론이나 작가론 또는 장르 론, 한국 영화의 산업론 또는 정책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단평은 원고지 15매 내외의 한국 영화 2018년 개봉작 작품 비평이다. 당선자는 제38회 영평상 시상식 때 상금 100만원 및 즉 높이가 수여되며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된다. 수상작은 협회가 발행하는 영화평론지에 게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http://fca.kr/3족/fusing-golbengyna.co.kr 2018년 7월 13일 16시 48분 송고